여기는 왜안 되죠? 떴어. 안녕. 오, 이게 레이 걸리는 생각보다. 잘 지냈나요? 뭐 하고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여기는 LA. 여기는 LA. LA. 오! 꾸러기한테 배웠어요. LA. 저희가 지금 이제 케이콘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먹방을 하러 왔는데요. 아, 먹방이었어요? 체리 먹방. 네. 체리 먹방입니다. 안녕. 눈밀키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가 길어지고 있다. 누구요? 망가? 문재인님 사랑해요 말고 가랑해요는 뭐예요? 가랑이요는 처음 처음 들어본데요. 들어보는데. 뭐 먹는 거예요? 체리예요. 차리예요, 차리. 체리. 체리 먹고 싶죠? 체리. 체리로 맞아볼래? 고구마로 맞아볼래? 체리로 맞아볼래? 체리. 오늘 깜찍한 머리 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없애요? 이거. 아, 없애려고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저는.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아, 네. 저도 아직 초보라서. 체리. 체리. 마이 갓. 제 옛날에 게임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달리자 초보자. 달리자 초보자? 네. 언니가 초보자였어요? 라인 맞춰서 달리자 초보자. 달리기 게임이었어요. 혹시 테이즈 비밀이에요? 맞네. 다리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전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얘기 꺼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아, 한국 시간은 몇 시려나? 지금 낮일까요? 한 3시 됐으려나? LA는 지금 10시 35분. 오후. 근데 뭔지 아세요? 선더벅스랑 뭔지 모르면 바보 아닌가요? 유저한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쵸, 우리만 안다고요. 진짜 맛있네요. 뭔가 여기서 LA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아세요? 진짜. 왜안 먹어요? 맛있는데? 먹을 거예요. 저기 멀리서 한 명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한 명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음성 한 번만 내주세요. 음성 한번 해주세요. 근데 한국 시간은 괜찮지 않아요? 한국 시간이 낮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 한국 시간은 괜찮으니까 목소리 정도. 그렇네. 어, 그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야심차게 준비한 음식인데요. 대망의 음식.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트 가서 샀는데요. 짜라자잔! 치즈케이크! 초코케이크, 티라미수케이크까지. 여기 이렇게 난 치즈케이크 먹을래요. 좋아요. 맛있겠다. 치즈케이크, 채영이 치즈케이크. 오! 밑에가 비었어. 저는 그러면 초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초코만 초코인가? 밑에 타르트제도 초코예요? 오우, 다 초코예요? 이게 뭐지? 다
초코예요 밑에까지. 짜자잔. 배운 사람이다. 먹었습니다. 맛있나 봐. 맛있어요? 하나 잡숴. 저는 내일 아침에 먹겠습니다. 나도 이거 하나 먹을게요. 거의 먹방인데요 지금? 기대된다. 맛있어. 맛있어요? 초코가 맛있어요. 초코가 맛있어요. 내일 한 아침에 한 개 먹. 초코 진짜 맛있어요. 초코가 약간 그냥 초코가 아니고 약간 초코 치즈 같은 느낌. 접시. 완벽해. 치즈도 먹어볼래. 저희는 배운 사람이어서 초코를 안 먹어요. 이렇게 길게 먹습니다. 뭐가 더 맛있어요? 전 촉치. 아 그럼 전 내일 촉치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다른 거 하나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치즈요. 아 진짜요? 아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애들 거 남겨놔야 돼요. 그럼요. 이거 나 다 먹을 것 같아. 이거만 먹을게요. 미안해요. 이거 먹을게요. 알았어요. 이빨이 조금 먹어요. 그게 진짜 궁금해요. 피칸 올려져 있는 거예요? 캐러멜? 아 맛있겠다. 피칸 호두. 초코칩. 아 이거예요? 전 내일 그걸 먹겠습니다. 이게 맛있겠네. 이게 칼로리 폭탄이네. 아침에 먹으면 괜찮을걸요? 누구야? 누구 왔다. 안유진 여사. 아 유진이. 아 역시. 유진이 지금 치즈케이크 VF 다녀왔어. 언니 운동 가자며 민준이. 아니 50분에 가자며. 아 지금 몇 분이에요? 아 잠깐 인사만 하러 왔어요. 아니, 인사해주세요. 저는 얼굴이 지금 방금 아 지우고 왔네. 화장실 지워가지고. 인사해주세요. 근데 오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완벽해요. 오바예요? 안녕 안녕. 빨리 머리카락 줄여. 너무 왔어. 우리 밑장 기다린 거 빨리 인사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저기 시간 주세요.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신다고. 잠깐만요. 유댕 들어갈게요. 유진이. 들어갈게요 유진이. 유진이 들어오세요. 안녕. 보여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을 지웠대요. 제가 메이크업을 지워서요. 아, 아까 한 3분 전에 안 했는데 안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칼로리 폭탄 폭탄 폭탄. 어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살찌는 맛. 제일 좋아하는 맛. 살찌는 맛. 유진이 쌩얼도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누구예요? 거짓말쟁이 누구야? 이지원. 이지원. 죄송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VF네요. 그쵸. 그러게요. 오랜만 아닌가? 제일 마지막이 누구죠? 오랜만. 저랑 나코 언니인가? 아 그런가? 요거트 먹방이 마지막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언니. 그 되게 오래 전인데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래요? 네. 아 맞다. 채연이 됐잖아요. 채연 전화로 내가 바꿔달 전화했는데 채연이 도와달라고. 아. 그게 채연이 마지막이지. 맞다. 채연이가 마지막이네. 그때도 전화했다고요. 어떤 주제예요 이번에? 그냥 미국 편하게? 음식은 입에 맞아요. 정말 입에 맞아요. 진짜로. 그쵸?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파스타. 어이구, 파스타. 어이구. 괜찮아요. 나와서. 어 유진이 나와요 나와요. 안녕. 그 제가 먹던 건데요? 제가 얼굴 보여줘도 되나? 괜찮아요. 저도 그 브이라이브 킬게요 여러분. 오늘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예쁘대요. 누구예요? 유진이 너무 귀여워. 유진이 예뻐요. 저 내일 했어요 여러분. 야 민지야 넌 나와. 저요? 언니는 화장 안 지웠잖아요. 화장이 많이 지워졌어요. 아까 땀 너무 많이 오늘 방 제목의 가지고. 뜻은 뭔가요? 방 제목이요? 언니 요정 썼던데. 요정?
요정 이모티콘 썼던데요. 방진호의 뜻은 토끼 권은비 한입만 먹었다. 물음표로 뜨네요. 업데이트를 안 했나봐요.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핸드폰이 오래된 거라. 그냥 밤에는 아 여기 있어. 아, 안 뜨네. 이것도 맛이 어쩔 수가 없지. 다리랑 TV만 떠. 응? 뭐지? 아 신기했다. 아니 근데 유진아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대. 이게 얘가 3등, 얘가 2등, 얘가 1등이야. 1등이 초코예요? 초코치즈? 이건 초코치즈고 이거는 위에 그냥 칼로리 폭탄 약간 케이크고 칼로리 폭탄. 이거는 그냥 무난. 진짜 내가 무난해. 들어와자마자 올 거야. 밥 먹었어요? 언니 저녁? 저녁 먹었어요? 응. 왜 안 먹어요? 제가 아침에 혜원이랑 방을 같이 했었는데 혜원이가 지금 룸서비스를 시켰어요. 케이크를. 진짜 잘 먹네. 진짜 맛있다. 그게 맛있어? 진짜. 오 기대돼. 나 좀 먹어야겠다. 이지원 저 내일 아침에 이거 꼭 먹을게요. 진짜 뭐야? 맛있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오마이 갓. 진짜 맛있어. 여러분 50분 되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운동하러 가게. 좋아요. 지금 뭐지? 민주야 귀여워. 어? 진짜요? 은변이 혹시 몇 시예요 지금? 아까 봤을 때 40분이었는데? 지금 43분이야. 7분 후에 갑시다. 브이라이브 하면 이렇게 호텔방에서 하면 놀러오는 재미가 있네요. 맞아요. 맛있다. 유진아 무슨 운동해요? 무슨 운동 아니에요? 저는 근데 보통 호텔 헬스장 가면 거의 런닝머신밖에 안 뛰는 거지. 런닝머신 뛰다가 그날 좀 컨디션 괜찮다 하면은 그 스쿼트 할 때도 있고 플랭크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막 기구가 이번에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막 알려달라 해서 하는데 런닝머신이 거의 쓰죠. 전 유산소가 좋아요. 아니 유진이가 요즘 운동 열심히 하더라. 하이킹? 오늘 민주 언니가 적극 어필했어요. 같이 가자고. 혼자 가기 무서워서. 채연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운동 간다길래 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먼저 보냈어. 걷지 말고 뛰래요. 뚝뚝. 어떻게 하지 리즈 걷는 거? 아 저 뛰어요. 진짜 뛰어요. 같이 런닝하면 치다가도 유지이잖아요. 그런 힘이 나요. 그때 언제였지? 무슨 어디 투어할 때였는데? 투어할 때 어디였죠? 홍콩이었어요. 네 아마. 홍콩에서 진짜 엄청 먹고 그냥 언니 이건 진짜 아니라면서 맞아요, 맞아요. 채연 언니랑 나랑 나코 언니랑 언니랑 예나 언니랑 갔잖아요. 맞아요. 유진이 이번에 룸메 누구예요? 저 채연 언니. 어? 채연 언니. 아 진짜? 유리 원영이구나. 전 룸메 이번에 민주. 언니는 이번에 혜원이. 이번 가나다랑 마마 사순이에요? 혜원 언니랑 쓰면 진짜 뭘 많이 먹게 된다요? 맞아요. 저 혜원이랑 혜원이랑 방 써서 아이스크림 먹고 자기 전에 살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원이랑 방 쓰면 아 되게 먹게 돼. 그저께인가 은견이 방 놀러 갔었잖아요. 뭐 있고 계속 갖고 와요. 저녁에 막 아이스크림 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뻔했어. 그리고 민주랑 쓰면 잘 안 먹게 돼. 얘가 잘 안 먹는 건 아닌데 잘 뭔가 저녁엔 잘 안 먹어요. 저녁엔 잘 안 먹어. 저랑 쓰면요? 언니랑 쓴 적이 되게 오래됐네요. 그쵸? 뭐죠? 맛있다. 저희 같이 썼었잖아요. 아 썼었는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 거요? 언니랑 쓰면 그냥 적당히 먹는 거 같아요. 뭔가 많이 먹지도 않고 떡볶이 먹고 싶고 차돌박이 짬뽕 먹고 싶고 차돌박이 짬뽕. 짬뽕 아 짬뽕 짬뽕이래. 밑에 보니까 V앱 받침대도 풋젤리네요. 풋젤리 좋아해서 샀어요. 하나 줄까? 근데 이번에 여기선 엄청 여러 가지 맛 엄청 많은 거야. 그니까요 진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맛 들어있는 거 아니었어. 그 갯그레이도 아, 네, 맛이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파에도 맛이 두 가지인지 몰랐어요. 맛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없잖아요, 3분 남았대. 위지원 분들이 3분 남았습니다. 고마워요. 역시 위지원밖에 없어. 역시 위지원. 위지원 보고
아니 살짝 VL 하느라 게으러질 뻔했어. 그러니까요. VL 핑계 들면서 안 돼. 아, 맞아 맞아. 나서 고민했다고. 체리가 있었어요. 맛있는 치즈케이크.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진이 생얼, 유진이 생얼 보여주고 운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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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끈하게. 화끈하게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아 진짜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제 생기 생이. 아니 이거 필터도 돼 있어. 하나 둘 셋. 언니. 착하고. 나중에 언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 거짓말하지 마요. 야, 이런 것도 못해줘. 해줘. 진짜 유진아. 해줘. 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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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럴 때. 우리 운동 가자 유진아. 빨리 가자. 안 돼 안 돼. 미주원에 사우나였어. 미주원. 민전이 미주원 삼행시 한대요. 오랜만에. 네 특히. 해봐요 해봐요. 시작. 미주원. 진. 어, 저 아이 본 패턴인데. 진. 정말로.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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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 운동을 갔다고 합니다. 오, 미안해요. 실망이에요. 네. 시킨 제가 잘못이죠. 네, 다녀오세요,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민주 또 여러분 또, 사랑해요. 어, 땡땡이 치지 말고. 민주 또 무리해서 어제 갑자기. 어제 땡땡이 쳤잖아요. 운동 땡땡이. 어제 그래서 언니 잘 때 앞에 스쿼트 했거든요. 민주는 갑자기 야. 무리해서 그 다음날 당일날 아프다고 하지 말고 살살해 살살해 살살해.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하지 마. 뭐 이렇게 너무 춤추는 거야. 저기 진짜 찍고 위, 싶어. 아, 네. 위, 위, 위. 아 민준 사무실한테 그렇게 찍고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민주와 유진이는 갔다고 합니다. 네, 저희 좀 진짜 진지한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레이. 누구야? Who are you? 누구세요? 민준데요, 죄송해요. 에어 두고 와가지고 죄송해요. 민지였네요. 다녀오겠습니다. 잘강. 아 웃기고. 저희 인앤아웃 버거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언니? 잘 못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요? 잘 못 먹었어. 그때 아, 나 비행기 타가지고 자몽주 언니가 자몽주를 사간 걸 먹은 거예요. 비행기 타자마자 오버히트 했어요. 그니까 말이 되나? 말이 되죠. 되게 타자마자 오바이트 해가지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는데 도착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오늘 진짜 시체처럼 잤잖아요. 맞아요. 저 여기 와서도 계속 그러니까 제가 안 나간 게 이렇게 저 없었다고 막 이제 막 찾으셨는데 그게 제가 안 나간 게 몸도 너무 그때 안 좋았고. 그리고 잠 시차 적응이 아예 안 돼가지고 계속 잤어요 호텔에서. 어? 아 내가 댓글 좀 재밌는. 뭐요? 아 괜찮아요. 자몽주스 제가 샀는데 제가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사는 걸 먹어요 언니?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된 거. 제대로 보고 먹어요. 미안해요. 아무튼 시영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네. 그랬구나. 네, 그랬어요. 잠이 보약이에요. 술 한번 땡모땡모 보여주세요. 땡모땡모? 넘어진 거 괜찮아요, 저.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 멍이 들었나? 이렇게 만져봤는데 멍도 안 들었더라고요. 괜찮아요. 토이 푸들처럼 넘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진 적이 처음이에요. 저희가 엄청 놀랐어요. 잊고 싶어요, 전. 제 머릿속에서 지금 잊고 싶어요. 채연이가 한번 넘어지고 들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본선 하기 전에. 진짜 다시 넘어지기 싫어요. 진짜 넘어지기 싫은데 계속 있잖아. 맞아요. 아, 나는
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진 적이 처음이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그게, 있었다고요. 넘어졌는데 옆에 선배님들이랑 눈 마주쳤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니까 이제 좀 이제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역시.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많은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어떤 음식 먹었어요? 오늘요? 오늘 뭐 먹었지? 저희 따로 다녔잖아요 오늘. 전 오늘 전 버거 먹었어요. 버거. 버거랑 감자튀김이랑 막 쉐이크 같은 거 먹었는데 진짜 살찌는 맛. 진짜 아. 초코랑 카라멜 다 들어있는 쉐이크 아. 먹었는데 진짜. 저는 오늘 파스타랑 샐러드랑 LA 음식 먹었네요. 그랬던 것 같지. 그리고 막 스무디랑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맛있다. 맛있다. 집 아니고 호텔이에요. LA 갈비 나지. 네, LA 갈비. 그 저랑 맞지. 그 네. 생각이 비슷하신 분이 계시네요. 언니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언니 LA 와서 뭐 먹어야 돼요? 그래서 LA 갈비 이랬는데 언니 진짜 언니랑 잘 맞는 사람 그렇게 가끔씩 있어요 언니. 가끔 가끔씩이라 가끔씩 있다니까. 많죠 많죠. 그럼 이 가끔씩인 분들 얼마나 속상하시나요?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독특하고 좋은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독특을 포장하지 마요. 아 진짜. 아 서든 캐릭터 무제한 얻으려고 투자 좀 많이 했습니다. 서든 어때요? 재밌어요? 못하겠어요. 못 보겠어요. 그거 녹음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못 아자! 하겠어. 아자! 내가 왜 녹음을 그렇게 했지? 난 진짜 그렇게 열심히 녹음한 적 처음이에요. 진짜로. 저 녹음한 땀 났어요. 저희 피질 비하인드 캠 봤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요즘 최애 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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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illions. Thank you. 요즘 빠진 노래. 빈밤부. 저는 네. 요즘 빠진 노래 진지하게 생각해볼게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 있어요. 뭐요? 어떤 뭐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거요? 네 그 있잖아요. 저한테 들려 추천해 준 거요? 네. 이렇게 이렇게. 뭐 잠깐 댄 선배님의 되는 거예요? 네. 아닌가? I love your Sunday. 이거 켜야 저 소리를. I love your Sunday라고. 벤 선배님 노래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요즘 빠졌어요. 이게 딱 LA에서 들으니까 정말 적합한 노래더라고요. 뭔가 미드에 나올 것 같은 노래 같지 않아요? 좋죠. 너무 좋아요. 어, 이거 좀 한번 들으면서 할까요? 너무 좋죠 지금 들으니까. 근데 이 시간에 들으면 약간 감성이 이렇게 와닿는데 지금 우리 시간이 되니까 이런 노래 너무 좋아요. 추천. 네, 추천곡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어때요? 좋죠. 새벽 감성 맞아요. 그거예요. 뭐예요?
진짜요? 근데 짧게 들려드렸잖아요. 아닌가? 여기 진지했죠 갑자기? 언니 그냥 사고 언니다. 언니 또 실수한 걸까봐 되게 갑자기 조용해졌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외계인 머리 하셨네요. 저 달래지는 거예요 지금. 외계인 머리 하셨네요 라고 미주언니 그랬어요. 네 오늘 반응 핫했어요. 아, 요즘 양갈래 풋가물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요? 아니요. 잘 어울려서요. 아, 은근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걱정 말래요. 안 걸린대요. 고마워요 미지완. 이 정도면 뭐 드라마 요즘 못 보고 있어요. 맞아요. 볼 시간이 없어요. 코창력, 빛깔이 코창력. 그게 코창력이었나요? 빛깔이! 저는 코창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빛깔이! 전 코창력이 아니었는데요. 빛깔이! 두성이었는데요. 아, 두성이에요? 두성이었는데요. 빛깔이! 빛깔이! 날 비추는 빛깔이! 이런 게 두성이죠. 감성은요? 네? 감성. 감성? 무슨 감성이요? 빛깔이에요? 네, 두성 말고 감성.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네. 이해해주시는 분들 가끔 몇몇씩 있으실 거예요. 네. 코가 머리에 달렸냐고. 두성 알죠? 예나 어디 있죠? 계약해요? 화이팅. 나성 뭐야? 네? 나성. 나성? 가성, 두성, 진성, 나성. 목성? 토성. 진짜 싫어. 금성. 진짜 싫어. 다 개강하시고 막 계약하시네요. 시작이에요. 왜요? 그만 안 해요. 언니요? 네. 그럴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 머리색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 빨간색. 빨간색? 네 와인색. 와 빨간색 진짜 좋아하시네. 강렬하게. 저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빨간색 좋아해서 빨간색 노란색 좋아하는데 노란색은 좀 할 수 없으니까 빨간색 해보고 싶어요. 왜요? 노란색 할 수 있잖아요. 금발로 히토미 머리색 지금 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빨간색은 어울릴 것 같아요. 빨간색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 해보고 싶죠. 그리고 앞머리도 잘라보고 잘 어울릴 싶고. 것 같아요. 나중에 앞머리도 잘라보고 싶고 빨간색으로 염색도 해보고 싶고 단발로도 한번 단발에도 너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이 지나고. 저는 언니 앞머리 까 앞머리 내린 거 한번 봤었거든요. 은비 언니가. 저는 개인적으로 앞머리 깐 거 좋아해요. 아 진짜요? 뭔가 앞머리 내린 거는 약간 수수한 느낌이 있어. 이거는 약간 더 깊어지는 은비 그런 느낌이 있고. 에이 머리색 민트색은 조금 에이. 아, 단발 안 된다고. 단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짜잔. 아닌가?
영상에서 입은 빨간옷 너무 이뻤대요. 진짜 이뻤어요. 근데. 아 진짜요? 응. 사진도 엄청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부끄러워. 채원이도 이뻤어요. 채원이 나시 입었잖아. 나시 드레스 검정 색깔. 아 맞아요. 서로 왜 이렇게 애틋하나요? 이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애틋할게요. 점점 세게 때리네. 언니 은미언니 머리 되게 좋네요. 반응이 되게 계속 놀렸잖아요. 멤버들 근데 리허설 한 내내 놀렸어. 멤버들이 그게 아니라 은미언니 약간 그런 거 있죠. 뭔가 머리나 스타일에 따라서 뭔가 그 하루의 성격도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 언니 언니 막 귀여운 머리 하면 엄청 귀여워지는 거 알아요? 오늘 제가 에너지를 열심히 찍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아니 지금 해주세요. 뭐요? 이 머리에 맞게 아까처럼. 언니 막 우리한테 얘기도 부렸잖아요. 제가 언제요? 제가 또 모르는 척 하나 진짜. 한번 해주세요. 어? 이걸 앞으로 보겠어요. 아, 진짜. 또 시작됐다. 뒤에 누구 있어요? 뒤에 아무도 없어요. 또. 여기가 몇 층인지 아세요? 무려 아입니다. 이분은 지금 뭐하시는지 모르겠고 OS 드시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채연 언니네 집밥 얘기해줄래요? 집밥 얘기. 아, 집밥 얘기 되게 인기 많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집밥. 저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김치찌개도 주시고 계란말이랑 연어도 주시고 아, 그리고 오미자 차도 타 오미자 직접 담그신 걸로 오미자 차도 주시고 수박도 주시고. 정성 대박이시다. 너무 맛있었어요. 대박. 아 그리고 제가 그 네일아트 알려드린다고 썼는데 못 알려드렸거든요. 저번에 홍콩 콘서트 마지막으로 했을 때 네일아트가 바뀌었었어요. 그렇게 하얀 색깔을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이 아이즈오미 포스터 있잖아요. 그렇게 12가지 컬러 약간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제 손톱에다 이렇게 썼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언니가 직접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달라고? 언니 약간 디자인도 잘하는 것 같아. 약간 그림 그리는 것도 잘하잖아요. 금손은비죠. 제가 이 템을 다 금손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진짜 뭔가 저런 사람 보면 진짜 신기해요. 저는 똥손이거든요. 자 직흥으로 직흥으로 월 한번 만들어볼까요? 뭘 위즈원한테 물어봐봐요. 위즈원 위즈원. 자, 제가 위즈원 즉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채원. 채원? 은비 채원으로 예쁘게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그래요. 빠른 시간 안에. 한 번만. 아 예. 제가 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쓰고 있을 텐데 이거 쓰니까 이렇게 한번 채원 씨가 채원 씨가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네, 제가 이렇게 쓰고 있을 텐데.
빠르게 이런 것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하고 이거 했군요. 갑자기 머리에서 빠직 소리가 나더니 글씨가 빠직 흔들렸어요. 뭔 소리야? 이런 거 원래 이렇게 급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해야지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완성본은 딱 마지막에 보여주는 걸로. 아 잠시만 이거. 열심히 어려운데. 우리 채원. 됐어. 더 꾸미고 싶은데 너무 꾸미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짜잔! 용비 채원. 오 귀엽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박이다. 짜잔. 잘했죠. 아 좌우 반전. 네. 아, 좌우 반전. 근데 귀엽다. 귀엽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좋아요. 이게 뒤에 뭐 써 있으니까 빨리 다시 종이를 갖고 올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별거 없거든요. 아, 이거 점이에요. 주사자국 아니, 점이 이거 점, 점. 어? 싫어한가요, 이거? 왜요? 네. We are iDrawn. 예. 하하. 이것도 짜잔. 귀엽게. 채원이 그렸어. We are Eyes One. 짜잔. 짜잔. 비교샷.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어때요? 망한 냄새라뇨. 조금 망하긴 했죠. 제가 똥손이어서 그래요. 학창 시절에 아 추첨해서 상품으로 보내달라. 더 예쁘게 써드려야죠. 더 예쁘게 해야죠 그러면. 네. 더 예쁘게 써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더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 더 예쁘게 해볼래 언니? 오래 걸리는데 할 수 있는데 근데 애니메이션 주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 있어서 꺼내봤어요. 애니메이션? 네. 뭐 좋아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진짜 많이 봤는데. 응. 나중에 말할게요. 왜요? 나중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아, 또 실수하려고 했어요? 네. 왜요, 본가? 체리! 예! 갑자기 예! 왜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은비까비. 은비까비.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은비까비예요, 이름이? 네. 은비까비. 제가 은비까비였어요. 어, 진짜요? 네. 은비까비라는 그게 있어요? 캐릭터가? 은비랑 까비가 있었을 거예요. 은비랑 까비. 아니, 제가 왜 까비예요? 까비 어떻게 생겼는데요? 채삐. 네. 채삐. 은비, 채삐. 은비랑 까비. 대추도사, 무도사. 그럼, 누가 대추하고 누가 뭐 해볼래요? 전 배추가 많은 거, 제가 배추하고. 전 무시운데. 아, 이런 거 정의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니까요. 걔네는 걔네고, 저희는 네. 저희니까. 니가 무슨 쌈무도사인데? 아 옛날 옛적에 추억이래요. 저는 이거 사실 몰라요. 치키치키 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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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죠? 노래만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치코 치코 쳐.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치코 치코 쳐. 나쁜니. 아 뭐야? 아 원스피가 까먹고.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아 뭐 이제 가사. 계속하지 말.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치코 치코 쳐.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치코 치코 쳐. 야 뭐지? 아 뭐였지? 뭐였지? 나쁜 짓을 하면은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네? 알려주셨잖아요. 아니 저 못 봤어요 제가. 피곤하시죠? 뭘 피곤? 갑자기 의존이 왜 피곤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진 타임 캡처 타임. 오늘 밤에 들을 만한 노래. 오늘 밤에 Your Sunday. 아 좋아요. 아케이드 좀비 게임 재밌었대요. 저희도 재밌었어요. 저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죠. 근데 재밌었어요. 땀났어요. 진짜 땀나면서 했다니까요 저희. 예나랑 유진이가 너무 잘했어. 채연이도 너무 잘했어. 역시 근데 예나는 너무 잘해. 예나는 예나는 게임을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은 약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진지한 얘기보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원래 진지한 얘기를 했었나요 우리가? 많이 했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 많이 했죠. 그쵸. 이제 슬슬 저희도 내일 벌써 11시 18분이라니 내일 그 공연을 위해 슬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내일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위즈원 분들도 뵙고 또 우리 기다려주시는 위즈원 분들도 뵈야 되니까 또 우리 빨리 자야 되잖아요. 또 위즈원은 아직 밝은 시간이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자야 할 시간이니까 파이팅 하세요. 그쵸. 아직 3시 18분인데요 라고 하는 우리 귀여운 위즈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귀여운 이지원 잘 자요. 잘 자요. 다음에 만나요. 우리 귀여운 이지원 안녕. 낮잠 자야죠. 오 그렇게 바로 꺼버리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꺼야 돼요? 이렇게 꺼야 돼요? 아니요 이게 갑자기 꺼버려야 돼. 우리 이지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야죠. 자 마음의 준비 시작. 짝. 그쵸 우리 이지원 낮잠 자야 된다니까요. 아, 네, 지금 위즈원 나 좀 잘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바쁘시죠. 그럼 위즈원 안녕, 잘 화이팅! 잘 자요. 잘 자요. 안녕.